first I didn't think about it. At first I thought whatever, yeah. At first I thought.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강 바위길입니다. I'd work around it, but you turned out to be so different.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동해시 두타산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43년 만에 배틀바위를 개방한 두타산은 이번 5월에 두타산 협곡 마천루를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방한 두타산 협곡 마천루를 가보기 위해서 다시 방문을 했는데요. 두타산 협곡 마천루만 가보실 경우에는 여기에서 곧바로 쌍폭포 쪽으로 가셔서 두타산 협곡 마천루를 감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배틀바위의 봄 풍경도 궁금해서 배틀바위를 올랐다가 두타산 협곡 마천루 쪽으로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새롭게 개방한 두타산 협곡 마천루를 함께 가보시죠. 배틀바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매표소에서 배틀바위까지는 1.5km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는 가을에 오시면은 정말로 환상적인 풍경을 보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가을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은 것이 있는데 꼭 한번 가을의 배틀바위 모습을 제 동영상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끝나는 마지막 지점에다가 계속해서 이어보기로 제 동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배틀바위보다는 올해 5월에 개방한 두타산 협곡 마천루가 포인트라서 배틀바위까지 가는 길은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 배틀바위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배틀바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배틀바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배틀바위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를 배틀바위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옛날에 선녀가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어서 이곳으로 내려와서 비단을 짜는 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비단을 다 짜고 나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갔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저 바위가 비단을 짰던 배틀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배틀바위의 풍경을 좀 더 감상하다가 마천루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Lately I have had trouble sleeping, so I stay up late at night in a room lit by the TV light. Is to get some shut eye, but my thoughts are keeping me awake. I don't know what it is, but it's been like this ever since we kissed. I don't know what to do. Every single night, it's been like... 배틀바위 전망대에서 200m를 더 올라오시면은 미륵바위가 있는데요. 미륵바위를 잠시 보고 오늘의 목표 지점인 두타산 협곡 마천루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안내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미륵바위가,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두타산 협곡 마천루 수도골 방향 2.4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륵바위를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미륵바위입니다. 미륵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미륵바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위 오른쪽 하단 쪽을 보시면은 부처님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배틀바위 전망대와 미륵바위를 구경하고서 두타산 협곡 마천루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걸었던 길이라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작년 가을에는 단풍이 정말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지금은 실록이 너무도 좋습니다. 여기는 사계절, 어느 계절에 오셔도 정말로 좋은 숲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작년 가을에 여기를 걸으면서 여기 단풍에 반해가지고 감탄에 감탄을 하던 곳입니다. 올 가을에 분명히 멋진 명품 단풍 숲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기를 한번 걸어봤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없는 숲속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로 앞에 두타산성으로 갈라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앞에 두타산성 그리고 두타산 협곡 마천루 삼거리를 만났습니다. 저는 작년에 두타산성을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타산성을 가지 않고 곧바로 두타산 협곡 마천루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두타산성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작년에 찍었던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두타산 협곡 마천루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폭포가 산성 12폭포 상단 부분입니다. 여기에 서시면은 지금 요 앞에 거북바위가 보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거북바위가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대편 자락의 산 능선이 너무나도 멋있게 펼쳐진 것 같습니다. 이 풍경을 조금만 감상을 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타산 대협곡 마천루의 전망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전망대에서 두타산의 멋진 대협곡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이 풍경 보이시죠? 아, 제가 감탄사뿐이 나오지 않는데요. 아, 정말이지 너무도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지금 제 앞에 쌍폭포가 보이고 있습니다. 두타산 대학복 마천루에서 내려서시면은 박달계곡을 만나고요. 박달계곡에서 10분 정도 내려오시면은 쌍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매표소까지는 2.5km고요. 시간상으로는 30분에서 40분 정도를 더 걸어 내려가시면은 매표소 주차장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쌍폭포, 용초폭포를 감상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도 아름다운 무릉계곡 반석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차장에서 시작을 해서 배틀바위 산성 12폭포 상단 그리고 두타산 협곡 마천루를 거쳐서 쌍폭포로 내려왔고요. 쌍폭포에서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원점에게 산행을 했습니다. 총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일정은 제 동영상 밑에 있는 더보기란에다가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폭포하고 용초폭포를 감상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내려오면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새로 개방한 마천루는 어디를 통해서 가야 하는지를 여쭈어 보셨는데요. 이정표가 있기는 했는데 너무 잘 안 보이게 이정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마천루만을 단독으로 가실 경우에는 쌍폭포까지 가셔야만 하고요. 쌍폭포 가기 100m 전쯤에 선녀탕이 있는데 선녀탕 건너기 전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달계곡을 거쳐서 마천루까지 올라가시는데 40분에서 5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오시는 데는 30분에서 40분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롭게 개방한 두타산 협곡 마천루를 가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배틀바위와 두타산 협곡 마천루를 따로따로 가셔도 되고요. 저처럼 배틀바위에서 두타산 협곡 마천루까지 연계해서 산행을 하셔도 됩니다. 두타산에 아주 멋있는 명품 둘레길이 새롭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두타산 협곡 마천루 산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여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